안녕하세요. 세이카 여자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도 책이에요. 갑자기 책이 자주 나오죠. 생각보다. 지금 근데 박스 상태가 조금 불안하게 생겼는데, 안에 내용물에 상처가 혹시 있으면, 파손이 돼 있으면 교환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오픈부터 아예, 영상으로 남기니까, 어디서도 발뺌은 못하겠죠, 그죠? 오. 이번에는, 뭐야. 되게 빨리 구매하는 거라, 책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왜 구매했냐? 전 책 개수가 아니라 금액이 거의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충 모아지는 게 5만원이 넘으면 구매합니다. 일단 사은품부터 봅시다. 사은품이, 포인트 오브 뷰? 유리 티포트예요. 보니까 차를 탈 때, 뭐 이렇게 이중으로까지 돼 있어. 차를 탈 때 안에 그, 뭐야. 차 티백도 넣는 것도 있고, 아, 뜯기 되게 귀찮게 돼 있네. 아, 얌전하게 뜯고 싶은데, 얌전하게 뜯어지는 게 어렵네. 짜잔. 열어서, 여기에 이제 티백을 넣는 거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먹으면 되는 거겠죠. 잘해봐야 2인분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조그만데? 뭐 어차피 누군가 잘 쓰겠죠. 제가 쓸 건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누군가 잘 쓸 것 같아요. 누굴지 몰라도.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고, 아, 좀,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고, 책부터 봅시다. 안에 초등학생이 되다. 지금, 일본에 보면은, 이게 실사판 드라마도 있고요. 최근에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생각보다, 뭐지? 목소리가, 제 생각이 어떻게 보면 딱 맞게 캐스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그 목소리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 성우 이름까지는 잘 몰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생각한 목소리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튼 재밌습니다. 충분히. 자, 사신짱 드롭킥 14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만 보면 굉장한 유아용, 그리고 굉장한 덕질용 같지만 개그만 합니다. 재밌어요, 충분히. 자, 여친 빌리겠습니다. 33권 애니메이션 4기 제작 결정이죠. 하, 도저히, 아,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건가 싶기 해요. 자, 뻐꾸기 커플 19권입니다. 얘도 이렇게까지 많이, 얘는 근데 왜 애니메이션이 더 안 나와? 애니메이션 더 나오면 좋겠는데. 충분히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자, 무직전생 15권입니다. 무직전생 15권. 어디까지 나왔냐. 지금 이게 2기 파트 2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총 4기가 나왔는데. 1기 파트 1, 2, 2기 파트 1, 2. 지금 2기 파트 1 정도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와카코아 술 22권.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가 있나 싶긴 한데,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이번에 안주는 뭘지 한번 봅시다. 그 젊은 여자가 술 마시면서 안주 먹는 얘기예요. 토마토 김치. 가끔 가다가 한국 음식이 등장을 하는데,
가끔가다가 아니지 지금까지 딱 한 번인가 등장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토마토 김치는 과연 이거를 김치라고 말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재밌으니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메인이자 하이라이트자 모든 것 힘내라 동기장 3권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특별판? 특장판. 벌써 3권이죠. 이게 아마 지금 트위터 쪽에서 이게 트위터로 연재하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완결이 났어요. 완결이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이 다 원하는 그쪽으로 완결이 났죠. 그래서 본품하고 나름 이거 포스터라고 해야 돼 이거를? 포스터하고 이걸 포스터라고 해야 돼? 그리고 안에 보시면 우리 선배장에 여러 가지 하고 사원장까지 하고 그리고 본품 내용이 있죠. 어디까지 나오냐? 완결까지는 한 권? 내지는 두 권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지금 순서대로 동기짱, 후배짱,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선배짱이었네, 얘가? 선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신입 인턴이 하나 있거든요? 걔 나오고, 완결 나오고, 아마 이렇게 대충 다섯 권으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신사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요무 작가님. 타이즈 스타킹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그거를 주제로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나오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림도 충분히 이뻐요. 그림도 충분히 이쁘고 괜찮습니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새해 카페 새해 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